와, 죽을 것 같은데. 나 부안경 왜 안 했다. 차는 왜 이렇게 커? 아, 새 소리 난다. 아, 진짜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거 진짜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해본 사람만 하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남들 다 나중에 출근할 긴데.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땀 냄새 푹푹 나면서 올라가. 이거 그 라이브 방송에서 뭐 신음 방송. 음악 이런 거 얘기해 놓았고 내가 이게 또 장마철이라고 내가 또 한 지 오래됐다고 또 좀 하락할까 싶어 또 너무 힘듭니다 이 기계 쓰다가 이거 한 이 사람이 안 되는 기라 옛날에는 다 이 손으로 했는데 기계가 눈 막 들이는 거 별거 아닐 것 같지 우리가 안 해본 사람들 모른다. 와, 영웅만 최고. 와, 잠깐 쉬니까 힘이 안 들어. 아니, 도착해서 카메라 펼치고 나니까 돈으로 또 놔두고 왔네. 현금을. 그냥 카드가 안 되거든요. 되는데, 이제. 그냥 또. 8,000원이 있길래, 한 비비비 올렸더만. 와, 또 타워로 싹 다 내려가네. 다시 갔다 왔다. 음악 제거하려고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엄청 높아요.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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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음악 얘 또 한번 해놓으면 오래가긴 하는데 근데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돼 있는지 물 뿌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자랑 약속 지켰습니다. 아시죠?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아, 됐다. 아, 맨날 멘트 뭐. 와, 땀범벅이다. 이제 발수 코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플을 안 들어갔어요. 요즘 말하지만,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예, 실시간 채팅, 유막 제거, 발리싱, 예, 약속 지켰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예, 발리싱. 다음부터는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예.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심음이었습니다. 발음도 세. 수고하십시오.